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구학면 신곡리의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한 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멋진 주택들이 저마다의 특색으로 모여 앉은 전원마을의 제일 윗자락에 자리 잡은 주택인데요. 먼저 상공에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전원주택들과 정갈하게 바꿔놓은 밭들이 어우러진 단정하고 예쁜 전원마을입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숲은 한여름의 짙은 녹음을 품고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가 아님에도 딱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전체를 낮은 산자락이 감싸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도로가 깔끔하고 시원하네요. 산 너머 멀리 축사 있으나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교통 여건 등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5분 이내, 초등학교는 차량 10분, 연소재지는 1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또한 홍성역, 터미널, 군청 등이 있는 홍성 시내는 15분 내면 갈만합니다. 구항산업단지, 광천농공단지도 차량 10에서 15분 내면 갈만합니다. 출퇴근 가까운 곳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연결되는 길이 널찍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전면 울타리에 조경수를 심어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집 둘레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관리가 쉽겠네요. 장독대를 지나 D란으로 가니 컨테이너 창과 두 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있습니다. 마당의 수도는 텃밭과 정원을 가꿀 때뿐 아니라 외부에서 물을 사용해야 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고정식 LPG통은 난방용입니다. 일부 빈 텃밭은 수확이 끝난 곳입니다. 퇴비를 많이 해서 다시 기름지다고 하네요. 어른 사장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는 현재 비어 있고, 옆에 닭장에는 청개 몇 마리 있군요.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집이 외곽 벽체는 세라믹 사이딩이네요. 관리가 쉬운 자재라고 합니다. 처마에서 연결된 우수관은 지상에서 노출하지 않고 땅속으로 연결해서 우수가 땅 위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 이끼가 끼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마당 역시 관리하기 쉽게 자갈을 깔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사용용도를 달리해도 좋을 것입니다. 집 전면의 댁들은 벽돌로 마감했는데
투수 벽돌이라 물 빠짐이 좋다고 하는군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모두 빠져버리고 청소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널찍한 데크에서 둘러보니 각종 나무를 심어놓은 울타리가 시선을 시원하게 확장시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가운데 문이 블랙톤으로 거울 대용으로 좋을 듯합니다. 하단부는 바닥에서 띄워 설치했네요. 흙을 자주 밟는 전원생활에 좋은 설치 방법입니다.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시원한 그림이 먼저 맞아주네요. 밋밋할 수 있는 벽이 멋진 화랑이 되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실 천장이 매우 높군요. 거실 등이 심플하니 단정한 느낌입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입니다. 상부장이 있는데도 창이 제법 커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싱크대는 풋 밸브를 설치해서 절수에 용이합니다. 시사도구는 인덕션 레인지네요. 옆의 다용도실은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모두 들여도 될 만큼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밖의 수도를 사용할 때 편리할 것입니다. 보조 주방으로 사용해도 손색없는 정도로 싱크대를 제대로 설치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설치되어 있군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은 상단의 채광창까지 있어 햇빛을 내부까지 온전히 들일 수 있습니다. 안방도 남쪽으로 창을 냈습니다. 옷방의 붙박이장 공간이 제법 넓군요. 안방 욕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옆의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수납 공간입니다.
맞은편 작은 방의 붙박이장은 미닫이물을 달아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가족 욕실은 빗물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오른쪽에 방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미닫이 문으로 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벽면을 옆으로 길게 채운 통창은 사계절의 변화를 그림처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실 공간도 좋네요. 방 입구는 작은 큰술을 놓고 사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계단참의 위아래로 긴 통창도 시선의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화면을 따라가면서 설명하다 보니 미처 보이지 않은 부분에 설명이 부족합니다. 덧붙이자면 거실과 주방 벽면 일부는 타일 시공을 해서 관리가 편리하게 하였으며 각 욕실과 현관까지 바닥에 모두 난방이 된다고 합니다. 전등도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는 메인 스위치를 설치해 사용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했습니다. 싱크대에 빌트인으로 설치된 식기 세척기와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모두 주고 가신다고 합니다. 각 공간에 화재 감지기를 다른 것이 화재 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집은 주방과 다용도실에 화재 경보기까지 설치했네요. 집 주인의 꼼꼼한 성격을 극히 일부분만 보여드렸을 만큼 잘 지어진 이 집은 토지 전체 면적 1054.5제곱미터, 약 319평으로 대지 892제곱미터, 약 270평, 도로집은 162.5제곱미터, 약 49평입니다. 주택은 전체 면적 179.79제곱미터, 약 54평으로 연면적 119.07제곱미터, 약 36평의 방 3개, 욕실 3개인 2층 목조주택과 60.9제곱미터, 약 18.42평의 고속 창고와 차고가 있습니다. 1층 방 2개, 거실, 2층 방 모두 정남향을 향해 있는 구조로 관리하기 쉽게 신경 쓴 이 집의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